예, 반갑습니다. 453번 문제 보겠습니다. X의 정의역이 0과 18 사이 되고, 친구들. 그때 함수 인식이 있는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6과 최소값이 스몰 m일 때, 이때 k값과 스몰 m의, 그렇지, 빼기를 구하라고 했네, 뺄셈. 그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 0과 1 사이잖아. 그럼 증가야, 감소야. 그렇죠.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감소함수. 그러면 X가 0일 때, 그때 이때 y 값이 최대값이 되고 맥시멈 그리고 x가 18일 때 그렇지? 그때 y 값이 최소값이 되겠다. 근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k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y에다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6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6은 그렇지? 3 로그 3분의 1 그렇지? x에다 뭘 대입해? 0을 대입하니까 k가 되겠지. 그럼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분모로 가죠. 그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것은 2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k 값이 얼마 되니? 3의 2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는 9가 되겠다. 3의 2승 9가 돼요. 그래서 이놈의 함수식을 제대로 꾸밀 수 있겠다. y는 3. 로그 3분의 1, x 플러스 k 값 9가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x에다 뭘로? 18을 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꼼꼼하게. 이놈은 27이 되고. 그럼 27은 3의 3승. 그럼 사라지니까 3, 3은 9가 되겠네. 그래, 안 그러고 친구들.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m은 마이너스 9. 그때 k 빼기 n 값을 구하라고 했어. 오케이. k는 9고 m은 마이너스 9니까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뭐별 어려움은 없었으니까 위치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만 꼼꼼하게 체크하면 될것 같아. 예.